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클럽의 이병욱입니다. 저희 채널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체계화된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 멤버십부터 멤버십 3까지 여러분들 레벨에 맞춰서 차근차근 올라오실 수 있으니까요.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제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골프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찍은 게한 1800개가 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800개 중에는 정말 다양한 골프 이야기, 그리고 골프 스윙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골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뭐 애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은 지금껏 찍었던 영상 중에 가장 길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이 될 텐데요. 한 번에 다 오픈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씩 해서 한번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골프가 뭘까요? 골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은 저희 회원분들, 저한테 직접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도 간혹 하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답변을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골프는 인생이다.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셔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는 정복되지 않는 스포츠다. 이제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냥 골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거기서 그냥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골프는 너무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가는 거 이전에 그야말로 골프를 바라보는 되게 직관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골프는 딜리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딜리버리. 배달이란 뜻이죠. 딜리버리.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골프에서 제공을 하는 이 골프채라는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골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수 있는 뭐 골프화를 신을 수도 있고, 또 골프를 치는데 좀 편안함을 느끼게 할수 있는 골프옷도 입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골프채가 미끄러지지 않게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골프장갑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타지 않도록 할수 있는 모자도 사용할 수 있고요. 골프에서는 일정한 그 룰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이 골프채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길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페어플레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유사한 조건 하에 여러분들이 이 스포츠를 즐기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병옥 프로는 골프를 딜리버리라고 했을까? 딜리버리. 우리가 공을 한번 이제 던져봅니다. 제가 이 공을 손으로 잡고,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도구가 없죠. 만약에 제가 공을 던지는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면, 굳이 따진다면 뭐 팔이 될 수도 있고 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던졌어요. 던졌을 때이 행위 자체는 던진 행위지만, 제가 이 던지는 행위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배달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 보내주기 위한 겁니다. 또 던지는 방식이 뭐 공을 던진다고 하면 야구에서 투수들이 위에서 밑으로 던지는 뭐 오버핸드도 있을 거고, 또 아래에서 위로 던지는 언더핸드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행위를 왜 하냐면 딜리버리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스포츠는, 특히나 골프공을, 아니면 테니스공을, 아니면 탁구공을, 야구공을, 축구공을, 배구공을, 농구공을, 모든 공이나 어떤 무언가를 보내고자 하는 그 스포츠는 딜리버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씨름이라든지 레슬링 같은 경우는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넘기는 그걸 성격으로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동그란 물건을 사용을 할 때에는 딜리버리라는 가장 주된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탁구도
상대가 못 받게끔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대가 못 받게끔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쳐서 상대가 못 받게 하겠다. 그리고 농구는 내가 던져서 정확하게 림에다가 꽂아 넣겠다. 또 패스를 할 때도 우리 편에게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겠다. 야구를 할 때도 던져서 포수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던져 주겠다. 라고 하는 딜리버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딜리버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스포츠마다 각 도구를 사용을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죠.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도 이 골프채라는 것. 이 골프채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는 하나씩 보통 사용하는 편이지만 골프는 뭐 20개를 써도 되고 30개를 써도 되지만 이 골프 룰에서는 14개 이상 쓸수 없다라고, 아, 14개까지 쓸수 있다 하죠. 14개까지 쓸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으로 뭐 드라이버에서 퍼터에 이르기까지 선택을 해서 조합을 해서 플레이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골프로 돌아왔을 때 골프는 딜리버리 게임인 거예요. 그냥 골프는 딜리버리 게임입니다. 골프채를 이용을 해서 내가 어디론가 보내야 하는 그러한 딜리버리 게임. 그리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방식으로 휘둘러야 된다라는 그러한 원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립은 어떻게 잡아야 한다? 그립은 뭐 반대로 잡으면 안 된다. 채는 뭐 어떻게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이러한 룰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이 골프채 길이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골프공을 내가 의도한 대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대기를 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보내는 행위. 이것도 딜리버리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높이 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치면서 앞으로 날아가게 하는 이 행위. 이것도 딜리버리가 될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치면서 공을 최대한 위로 올리려고 노력하는 이 몸부림. 이것도 딜리버리를 위한 행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본질. 골프의 본질은 무엇일까? 딜리버리입니다. 배달이에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채널 이름을 배달의 골프 또는 배달의 병옥, 배달의 스캇. 뭐 이제 이런 걸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병옥 골프 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병옥 골프학교라는 이름을 워낙 오래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는 골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생각은 배달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달입니다. 그리고 배달을 잘 하려면 반드시 11자로 서야 하고 허리를 돌려서 허리를 쫙편 상태, 그리고 양팔을 모아야 하고 여기에서 머리는 약간 뒤쪽에 남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골프 룰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라고 한다면 잘 쳤던 사람이 아니면 이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필력이 좋은 사람이 그러한 자료를 집필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프를 시작할 때 그것이 마치 규정인 것 마냥 따라한다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는 걸 고민하는 거에 나아가서 삶의 질을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된건 사실이죠. 인류가 불과 100년 전보다 너무 잘 살게 된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좋은 장비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다양하게, 정말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의 복사의 복사, 복사의 응용의 창조,
이러한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없는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럴싸하게 멋있어 보여, 이걸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들은 골프를 시작해요. 물론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면, 여러분의 모습을 제3자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골프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20만 원 이상의 그린피를 내고 풀밭에 가서 요 작대기 들고 막 치면서 안 맞았다고 막 슬퍼하고 이런 폼을 만들면서 우울해하고, 처음에 아침에 가서 그뭐 동반자분들하고 식사할 때는 그토록 즐거웠던 그 시간이 끝나고 돌아올 때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뭐 한다고 하루에 돈 30만 원 쓰면서 이 고생을 하고 이런 자괴감에 빠져서 운전을 하고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간다는 것. 거기까지 못 보더라도 거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땐 우리가 이 골프라는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작대기예요. 그리고 이 골프채를 가지고 앞을 보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리고 뭐 골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쳐서 앞으로 보내보세요 하면, 그분들은 스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보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렇게 계속 그쪽으로 보면서 막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폼이 되게 엉성해 보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스윙을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머리 나가죠, 어퍼치죠, 공도 제대로 못 맞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골프는 제대로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자료를 찾고, 그리고 내 스스로 해결을 못할 것 같다 생각할 때는, 정말 알려진 선생님 아니면 근처에 가장 가까운 선생님한테 가서, 레슨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뭐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각 스포츠마다 그 스포츠가 원하는 경기 방식이 있습니다. 골프는 비교적 누구를 속여야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탁탁탁 보내서 가장 짧은 횟수에, 그러니까 적은 횟수죠. 적은 횟수에 홀컵에 여러분들이 인을 시키면, 뭐 홀이든 컵이든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컵에 인을 시키면 여러분이 해당하는 스코어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그 많이 활용하는 업체가 쿠팡인데요. 제가 쿠팡을 좋아하는 건, 로켓 배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녁 12시 전에만 딱 주문하면 다음날 오는 뭐 로켓 프레시라든지, 또뭐 제트 배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송이 정확하게 되니까 저는 쿠팡이 제일 편하고 거기에 별점을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해도 불편해요. 왜?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그 회사에서 확인하고 또뭐 보내서 2, 3일이 소요가 돼요. 그럼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쿠팡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 결국엔 골프라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삥삥 돌아가지 않고 가급적 적은 횟수로 딱 도착을 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배달맨, 쿠팡맨이라고 한다면 좋은 스코어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골프라는 스포츠는 누군가를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배달 능력을 통해서 최대한 갭을 줄이고 그쪽으로 배달을 하면서 적은 횟수에 배달을 완료를 하는 그러한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강의는요, 요점 정리를 하고 싶은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 멤버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정말 골퍼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드는 레슨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 가장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골프 경기는 딜리버리다. Golf is delivery. 딜리버리입니다. 그러면 딜리버리를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골프채는 누구에게든 주어지는 거고, 그럼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뭐한 번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골프가 어려운 이유는 정말 작은 공을 가장 먼 거리를 보내야 되는 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또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골프는 거리가 먼 만큼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장비 특성이 예를 들어서 파3라고 하면 150m건 100m건 그걸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장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횟수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이 스포츠 성격에 맞는 횟수를 부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스코어링을 할수 있는 경기지 무슨 다른 스포츠와 비교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골프는 가장 적은 횟수로 보내면 되는데 이 골프채를 보니까 약간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똑바로 세워놔 보니까 골프채가 똑바로 뭐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탁구 라켓이라든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누워 있어요. 약간 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프트라고 하죠. 로프트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골프채마다 번호마다 이렇게 로프트는 다르지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건뭘 뜻하지? 아, 기본적으로 골프는 땅으로 굴리는 것보다는 공중으로 올려쳐서 보내는 게더 유리할 수 있고 그러한 성격으로 플레이하기를 바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7번 아이언에는 이제 로프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올려 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만 쳐도 공은 어느 정도 떠서 올라가요. 왜? 기본적으로 주어진 로프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았기 때문에 만약에 똑바로 서 있다면 앞으로 확 가서 굴렀을 텐데 위쪽을 보고 있으니까 맞으면 튀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아, 골프는 공중으로 띄워서 플레이를 하라는 운동이구나. 그래요. 그러면 왜 공중으로 띄워서 플레이를 해야만 했을까? 골프가 생겼을 때는 뭐 사실 이러한 성격의 운동이 뭐 우리나라에는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스코틀랜드에서 뭐 목동들이 무슨 뭐 소똥을 뭉쳐서 어쩌고 뭐 깃털을 뭉쳐서 어쩌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때는 지금 골프장처럼 평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그 공이 막 아주 고르게 탁 똑바로 동그랗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굴리면 무슨 뭐 가다가 그, 배설물에 묻을 수도 있고 뭐 어디 또랑에 빠질 수도 있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위로 걷어올리는 위로 해서 가자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프트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로프트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로프트로 치려고 하는데 이 로프트는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최소한의 양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생존할 수 있는 양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로프트보다 더 공을 높게 치면 안 되냐? 아니요. 이 로프트보다 반드시 높게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가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스윙을 배울 때, 이제 스윙, 현대 스윙의 얘기로 갑니다. 여기에서 백스윙을 할 때, 왼 어깨가 아래로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샤프트가 일자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프스윙 왔을 때 코킹이 이루어지면서 어깨 턴, 그 다운스윙 때 왼발 디디고, 힙 뒤로 빠지면서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어깨, 오른 어깨가 떨어지면서 쭉 임팩트 때 붙어 있고, 쭉 펴지죠? 릴리스, 팔로우스루. 쭉간 상태에서, 피니쉬에서 쭉 돌아가는 형태. 이걸 이제 풀스윙의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헛소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헛소리고, 헛짓거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갑을 쉽게 열게 하기 위한 정말 오랜 동안 발전되어 온 극강의 악마 같은 마케팅이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스윙법입니다. 물론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고, 이게 맞는 것인 줄 알았고,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프로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건 영어로는 bullshit.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알고 싶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이해한 다음부터 그리고 그게 완전히 그렇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이후의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셔도 돼요. 골프라는 운동을 누가 가르쳐요? 맞습니다. 프로들이 가르칩니다, 주로. 뭐 동네에서 일반 그냥 뭐 분들이 좀잘 친다는 분들이 가르쳐 줄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업계에서는 전문가라고 해서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가르치죠. 저도 뭐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들은 최소한 뭐 아주 PGA 투어라든지 뭐 그런 빅 투어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투어라는 걸 뛰어본 사람들이고 골프 경기를 해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플레이를 했던 곳은요, 그린이 대체로 많이 딱딱해요. 그리고 그린이 매우 빨라요. 그러니까 이 골프를 치는 데 있어,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페어웨이도 심지어 페어웨이도 빨라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페어웨이도 떨어져서 막 구르고 어디 뭐 러프에 들어가거나 막 이런 데 가면 굉장히 힘의 손실, 어떤 뭐 정확도의 손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을 한번 던져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뒤쪽 카메라에서는 보이지만 여기에 컵이 있어요. 그 홀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공을 던질 거예요. 저쪽으로 던지면 이렇게 해서 지금 위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공이 한 1m 정도 지금 도망갔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던졌더니 낮게 던졌어요. 근데 얘는 아마 지나갔으면 2m 정도가 더 지나갔을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뭐 같은 힘이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었지만 최대한 위로 해서 던졌더니 떨어지는 위치, 그러니까 공을 위로 던졌더니 지금 컵 근처에 오케이 받을 수 있는 거리에 갔고 이렇게 던졌던 그 힘을 앞쪽으로 쓰게 되면 쭉 굴러가서 한 이것도 2, 3m 정도는 벗어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린을 쳤는데 그린을 올렸는데 하나는 컵 옆에 붙어 있고 하나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애들은 컵 옆에 있고 굴러간 애는 낮게 간 애들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심지어 소프트한 그린이지만 딱딱한 그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점점 선수들을 괴롭히려고 그린이 빨라지고 그러면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공이 팍 올라가는 힘이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서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것과 제가 이렇게 올렸던 힘과 똑같이 이걸 앞으로 던지면 계속 굴러가는 것과 어떤 게 예측 가능한 플레이를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높은 공을 쳐야만 내가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 로프트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높은 공을 쳐서 몸부림을 쳐서 그린에 그나마 떨어뜨려야 그홀 옆에 가 있었던 그래야 버디를 시도해 볼수 있고 파세이브를 시도해 볼수 있는 그나마 기회가 보장이 되는 결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대 골프는 선수들과 골프장과의 대결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린을 계속 꽝꽝 꽉꽉 눌러서 공이 다 튀어나오게 만들고, 그린 엄청 빠르게 해서 선수들이 퍼팅을 하는데 힘들게 하고, 이제 이러한 대결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공을 높게 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20년 전, 30년 전 선수들부터 계속 알려줘 오면서 그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런 데서 뛰어보니까 공을 높게 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오는 떨어져서 공이 굴러요. draw. 그죠? 페이드는 내 스윙 방향과 역방향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많이 구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이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공은 계속 굴러가지만 이렇게 돌리면 생각만큼
덜 구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치는 걸로만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역회전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높게 치는 건 기본이고, 완전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대로 도는 식으로 해서 백스핀 양을 엄청나게 늘려놓고 떨어져서 덜 구르는 샷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샷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높게도 칠수 있어요. 왜냐면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깎여야지 덮이면 왼쪽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치기 위해서는 클럽 페이스가 평소에 있던 것보다 더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출발해서 훨씬 떠요. 거기다가 스핀도 오른쪽으로 도니까 역회전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힘이 써지니까 회전량이 훨씬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린에 올라가서 툭 떨어져가지고 세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야, 페이드를 치긴 좋은데 페이드를 칠 때는 거리 손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린에 팍 세워야 되는 경우가 아닌 티샷이라든지 파5에서 세컨샷 정도는 드로우를 치자. 그리고 높은 드로우를 쳐야 돼. 왜? 그래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왜 선수들이 높은 공을 선호하는지. 공이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떨어지죠. 올라가면 떨어져요. 언제 떨어지냐면 올라가는 힘이 더 이상 없을 때는 결국엔 중력에 올라가자! 아이고, 떨어질 때는 뭐냐면 올라가는 힘이 이제 다 빠져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러면 힘이 똑같이 요렇게 올라가는 힘이나 요렇게 올라가는 힘이 같아요. 요 힘이나 얘는 계속 살아서 가거든요. 얘는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그 근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같은 힘이어도 왼쪽, 오른쪽으로 휘어버리면 얘 공이 계속 그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떨어져서도 구르지만 차라리 위로 올라갈 때 힘을 다 빼버리면 얘가 올라가는 데서 힘이 다 빠져서 결론적으로 힘 빠져서 툭 떨어진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라인 많이 보셨을걸요? 선수들이 쫙 저한테 드로우를 쳐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다가 계속 이 라인대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쫙 드로우 라인으로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요. 왜? 올라가다 힘이 다 빠졌거든.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즉, 높은 공을 치지 않으면 그들은 그 투어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계속 치면서 계속 높은 샷을 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안 됐던 부분을 선수들에게 지도를 해요. 높게 쳐야 된다. 높게 쳐야 된다. 이러한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니어 선수들이 부모님들이 손잡고 와서 얘 선수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아, 얘는 뭐, 어디 뭐좀 대충 치다가 말래. 아, 얘는 탑프로가 될래.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누구든 세계 최고의 선수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꿈을 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그때부터 공을 높게 치는 스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투어 있잖아요. 지금 뭐 KPGA 투어라든지 KLPGA 투어에 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빠른 그린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진짜 그린이 2.3, 2.4라운드에서 프로들이라는 친구들이 시합을 해요. 그나마 그린피 싸고 그나마 티타임 좀 남는 그런 골프장들에서 프로들이 시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진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컷 높게 치는 건 연습을 해놨는데 사실 실제로 낮은 공을 치는 친구들과 높은 공을 치는 친구들이 변별력이 별로 없는 그런 골프장에서 시합을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잘친 친구들은 일단 높은 공을 칠줄 알면 좌우 편차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려서부터 훈련해 놓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높은 공을 치죠. 탁 하면 막 높은 공을 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배우는 스윙은 하나, 둘, 뭐, 와서, 뭐 주고, 저 주고, 저 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그러한 레슨들이 헛소리라고 하는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선수 출신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있고, 그분들은 그 스윙이 전부라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높은 공을 치면 칠수록 그 선수는 좋은 조건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함께 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레슨을 할때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이 엎어친다, 뭐 손이 일찍 풀린다, 무슨 뭐 치킨 윙을 한다, 그다음에 채를 갖다가 던질 줄 모른다, 뭐 이런 오버스윙이 된다, 뭐 이런 정말 많은 머리가 나간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려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어떤 그 스윙 뭐 그런 개념 없이 여기에서 탁 올려친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코킹이고 힌징이고 그런 것도 빼서 그냥 가서 이렇게 올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스윙 잘 보세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코킹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작대기 들고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 슬로우 모션에서 보면 제가 머리를 뒤쪽에 둘까요? 앞으로 나갈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위로 올려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제가 머리를 나가면서 올려쳐 볼까요? 머리가 나가면서 어떻게 올려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볼때 여기 옆에다가 선 놨는데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지? 나는 위로 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머리가 나가죠? 또 반대로. 지금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측면에서 보시면 제가 위로 칠 건데 이게 엎어 친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엎어 친다. 엎어 친다. 엎어 치면 위로 칠수 있을까요? 엎어 치면 아웃 인스윙이 되거든요. 아웃 인이라는 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스윙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스윙이 되거든요. 근데 올려 치면요. 위로 올려 치면 절대로 아웃 인스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순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다운 블로우를 가르쳐 준다고 공은 약간 눌러 때려야 됩니다. 약간 찍어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부 어퍼 때리는 동작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근데 눌러 쳐야 됩니다. 내려 쳐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머리는 뒤에 둬야 되고 끌고 내려와야 되고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은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백스윙을 들면 이렇게 들었을 때 다음 동작은 내려치고 싶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려치려면 이 팔은 풀려야 돼요. 내려치려면 풀려야지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내려치려면. 그런데 올려칠 거잖아요. 올려치면 이렇게 펼 수가 없어요. 올려칠 거면 이렇게 와서 여기서 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두 손으로 붙들고 있으면 얘를 올려치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샤 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치는 형태의 스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스윙을 막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윙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본질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모든 레슨법은 높은 공을 치기 위한 거였어요. 높은 공을 쳐서 항상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훈련의 이상의 조련을 받으면서 만들어져 왔던 스윙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을 쫙 들이면서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밑으로 치는데 체중 이동이 뭐가 필요해요? 체중 이동이 뭐가 필요합니까? 위에서 밑으로 치면 그냥 바로 쳐버리면 되지 무슨 체중 이동이 필요합니까? 근데 아래에서 위로 친다고 하면 여기서 든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서 방향을 전환시켜 줘야 되니까 체중 이동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동작, 골반, 턴, 무슨 지면 발력, 아니 밑으로 누를 건데 뭔 지면 발력이 그렇게 필요해요. 물론 디뎌지는 건 당연히 디디는 거지만 이 영상을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골프에 대해서 개안이 될 겁니다. 눈이 떠질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쳐야 되는 그 범주에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으로 배경만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스윙의 동작들은 모조리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피니쉬. 피니쉬를 하면, 여기에서 자, 밑으로 다운블로우로 치세요. 다운블로우 하면 이렇게 나가거든. 그럼 피니쉬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도 이렇게 돼요. 근데
위로 올려치면 수위의 길이 계속 그대로 연결돼요. 그냥 위로 쳐야지 하면 정확히 이런 모양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하고 있는 피니쉬는 예쁜 피니쉬가 아니라 그냥 위로 올려치려고 하는 동작을 하다 보니까 그길 따라 가면서 오는 이러한 피니쉬일 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본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럼 힘을 어디서 쓰겠어요? 그것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공을 올려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확 이쪽에서 빨간색이 이제 힘을 쓰는 구간이라고 하면 확 여기서 빨간색이 나와야 되겠어요? 이쪽에서 빨간색이 나와야 되겠어요? 아, 당연히 이쪽에서 빨간색이 나와야죠. 이쪽은 파랑이었다가 노랑, 주황, 그다음에 이쪽에서 빨강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예열 동작을 통해서 마지막에 올려치는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존람 그러는데 존람 선수는 백스윙도 거의 안 하고 막 스윙도 막 이렇게 돼 있다고 뭐라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수의 스윙도 좋죠. 근데 일반인이 따라하기에는 이 파워 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꽤 좋은 스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올려친다라는 거를 하면 설명이 안 되는 스윙이 없어요. 올려치기로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올려쳐야 된다라는 절대 명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말하는 어떤 디테일한 동작들, 똑딱볼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동작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비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린이 그렇게 빠르고 그다음에 막 엄청나게 딱딱하고 그런 그린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모든 골프장들은 그린을 그렇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눌러서 딱딱하게 하면 그린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썩어요. 계속 구멍을 뚫는 거예요. 숨 쉬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골프장에서 그린을 이렇게 딱딱하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가을, 늦가을에는 이제 겨울잠 들어가니까 그냥 놔두는 편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공을 위로 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레슨 드리는 건 일단 저는 선생이기 때문에 공을 위로 치는 연습을 하세요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막 눕는 게 아니라 계속 습관이 탑볼이 나면 탑볼이 나는 대로 뒷땅이 나면 뒷땅이 나는 대로 여기에서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죠. 탑볼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코킹 하지 말고 쭉 위로 올려치면 잘칠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드렸었고 각그 위로 치는 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방법 그 틀린 점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딜리버리라는 기준으로 한번 돌아와 보자고요. 딜리버리. 딜리버리는 위로 보내서 떨어뜨려도 딜리버리고 중간 높이로 보내도 딜리버리고 낮게 쳐도 딜리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 상태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수들에 있어서의 가장 큰 부상 빈도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허리입니다. 허리를 굉장히 많이 다쳐요. 물론 어깨와 허리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부상을 입는 곳은 여성분들은 손목, 남성분들은 팔꿈치와 어깨예요. 그래서 이 부상을 입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위로 들어서 맨날 땅을 쥐어박는데 땅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몸이 안 다칠 수가 있어요. 선수들은 맨날 위로 쳐야 되는데 어떻게 허리가 정상적으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상적인 데에서 멈추게 되면 선수들은 결국에는 부상과 싸우면서 선수 생활이 짧아지게 되는 거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공칠 때마다 엘보가 오고 막 손목 다친 것 같고 갈비 나가고 이러면 골프라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옥 선생은 기준은 정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을 내가 위로 쭉 올려 치려고 했는데 아 허리 아파
이런 게 된다면 머리가 꼭 여기 있어야 될뭐 나가 안 나가면 뭐 어떻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기 있는 상태에서 머리 좀 같이 움직여 주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서 피니쉬 자연스럽게 가서 볼탄도는 좀 낮지만 내 몸에 의해서 통증도 적고 아 이것도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갓 50이지만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면 이것도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숙여서 치는 게 딜리버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가 틀렸냐는 거예요. 내가 딜리버리만 할수 있다면. 안 그렇습니까? 골프는 딜리버리입니다. 그리고 현대 골프에서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컨벤셔널 스윙에 자리 잡은 건 선수들이 그렇게 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환경적 요건 때문에 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어떠한 레슨을 받아도 그때 여러분들이 쉽게 그런 거구나 하고 흡수할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스윙이 틀린 건 아니구나. 가령 옥 선생이 한 이제 나이가 예를 들어서 60, 70 됐어요. 근데 갔을 때딱 가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공을 쳤는데 공은 낮은데 뭐 플레이는 잘해요. 아, 내 몸이 그렇다는 걸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일단 골프 스윙은 딜리버리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개론입니다. 개론. 그래서 골프 스윙은 어떠한 원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뒷땅을 치거나 탑볼을 치거나 하는 거는 뭐그 순간순간에 타이밍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항상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무리하진 않더라도 공을 그리고 오른발에 놓는 것보다 왼발에 놓는 게더 유리하겠죠? 위로 치는 게. 그래서 위로 칠때 스윙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보고 그렇게 했더니 약간 허리에 부담이 온다면 약간 낮춰서 치고 머리를 저한테 그래요. 뭘 해도 이병욱 선생이 뭐 껌체조까지 시켰는데 그래도 머리가 나간대. 근데 위로 치면 머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그런 거구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킹이라는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힌징이라는 거 들어가고, 그러한 과정은 가령 여기서 그냥 쳤는데 더 높게 치기 위해서 손목을 꺾어서 이런 식으로 쭉더 높게 치기 위해서 각각의 발생하는 나의 효율적인 몸의 운용, 효율적인 몸 동작의 뭐 개발, 적용, 이러한 것들이 기술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머리가 뒤에 남고 코킹을 통해서 쫙 했을 때 훨씬 더 순간 공을 칠수 있는 스위치 동작, 제 멤버십 3에 나와 있는 그 동작이 공을 훨씬 더 높게 올릴 수가 있고 또 스핀량도 늘릴 수 있고 이러한 동작들이 그때부터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멤버십에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게 왜안 되지? 뭐 우리 지배하는 자님께서는 질문 많이 하시던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영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도 쉽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무서운 내용이 있어요. 하체를 쓰는 이유 그리고 하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힌트만 드리면 우리가 농구할 때 그냥 슛을 쏩니다. 그렇죠? 근데 더 멀리 쏘기 위해서 점프를 하죠. 우리가 쓰는 하체 동작은 그러한 동작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계도 여러분께 풀어드리면 정말 놀라 자빠질 정도로 위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께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위로 올려치는 걸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코킹을 통해서 공을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일단 스위치 동작을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올려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손 동작에 대한 느낌도 주지 않고 있다가, 자, L2L 비슷한 동작으로 해서 쭉 스위치 동작을 시키죠. 이게 멤버십 3에 나와 있습니다. 스위치. 스위치. 그러면, 그 전에 올려치는 거를 본능적으로 많이 연습을 했죠? 그럼 백스윙을 들고 스위치 하고 피니쉬. 이런 식으로 되면 스윙이 스위치만 집어넣어주면
프로의 버금가는 그러한 형태의 스윙과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엄청난 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스위치에서의 스피드. 이게 여러분의 스윙을 점점 담금질 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골프를 알면 알수록 뭐 디테일하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골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가 스윙 기술이고 99%는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타이밍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옥 선생은 기술 1%의 타이밍 99%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스윙을 존중을 할 것이고 여러분의 스윙을 인정하면서 레슨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제가 그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썼는데 10년이 걸리건 20년이 걸리건 30년이 걸리건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골프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 또 하고 있네. 이 얘기 또 하고 있네. 지겨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찍어서 올릴 겁니다. 여러분이 골프를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날까지.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걸 도전하는 그 여정에 있어서 큰 보람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긴 내용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강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별도로 또 멤버십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지만 이 영상은 모두가 시청할 수 있는 그 영상으로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뭐 쪼개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나눠도 보고요. 한 번에 붙여도 보고 어떤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랩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